엔진하고 미션이 바뀌었는데 6단 미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세타 엔진이 아닌 누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타 엔진 특유의 탁탁탁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져 있는데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로 본네트 앞에 서서 귀로 들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정숙한 엔진이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윈윈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인기 굉장히 많은 차량이죠. 소나타 한 대 준비를 했는데요. 일반 YF 소나타가 아닌 더 브릴리언트로 준비를 했어요. 브릴리언트로 오면서 바뀐 점이 뭐냐? 바로 엔진하고 미션이 바뀌었는데 6단 미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세타 엔진이 아닌 누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타 엔진 특유의 탁탁탁 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증상, 고질병 모두 개선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오늘 2013년식의 15만 6천 킬로 탄 무사고 소나타 준비를 했고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루세이버 등급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블루세이버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대에만 나오는 등급인데 이게 뭐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서 조금 더 연비적으로 효율이 있다라고 해서 블루세이버 등급이 붙는 건데 일반 차들과 차이점은 오토스탑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스톤칩, 부칠, 스월링 이런 거는 눈에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제가 외관 한 바퀴 쭉 돌면서 설명할 건데 딱 한 군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전면부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과 데이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백화, 습기, 스크래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곧바로 운전석 쪽 측면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차, 색틀림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쉽게도 운전석 앞문짝 쪽에 굉장히 미세한 문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출고하기 전에 복원을 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곧바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 남아있고요. 이어서 휠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이 굉장히 미세한 흠집 정도만 자리 잡고 있고 휠 인치는 16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고 뭐 별건 아니지만은 지금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좀 고급 타이어에 속하는 녀석인데 피렐리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한 40% 정도 남아 있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생채기들 정도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교환 주기에 맞춰서 같이 교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뒤쪽 라인도 흠집이나 붙터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쉽게도 썬팅지가 지금 조금씩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따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해결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곧바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세단답게 꽤나 널찍한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어요. 골프백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일반 짐 수납하기에는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거나 크래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곧바로 조수석 쪽 측면부터 살펴보실게요.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전석 문콕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외관 깔끔하긴 한데 운전석 앞쪽에 약간 이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붓터치?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흠집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외관 컨디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곧바로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뒤쪽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면 큰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도 전혀 없고요. 뒤쪽에는 사람이 많이 탑승했던 흔적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15만 6,877km 주행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어서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수 대비 생각보다 깔끔한 모습의 핸들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사용자 설정 버튼, 스티어링 휠 모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 좌측으로는 미끄럼 방지 시스템과 오토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룸미러는 일반형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뒤편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센터 페이지 보시면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져 있고 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질이 막 엄청 좋진 않지만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는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라디오 컨트롤러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연결 다 사용 가능하고요.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단부터 4단까지 이쪽에 있는 다이얼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에어컨, 히터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와 기어 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막 그렇다 할 엄청난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 엔진 미션 컨디션도 좋아요. 이런 모든 종합적인 걸 따져봤을 때 금액 대비 나쁘지 않은데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져 있는데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요.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실내 컨디션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왔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소리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영상에는 소리가 어떻게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로 본네트 앞에 서서 귀로 들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정숙한 엔진이거든요. 저희가 시운전 할 때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한데 15만 킬로수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훌륭한 엔진 미션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블루세이버 등급 같이 살펴보셨고요. 차량에 대한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